근데 내가 양의 달에 태어났어. 내가 양의 달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쥐의 달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삼촌이거든요. 뭐가 될듯될듯 하면서 자꾸 막히고 꼬이고 막히고 꼬이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야당의 매야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찾아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또 코로나 또 여파가 또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생님께서 또 일부러 또 점도 이렇게 잘안 보시고. 아무래도 좀, 예. 네. 아니 오니까 참 특이하게 오늘 네. 보니까 원래 방울이가 항상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새로운 친구가 또 생겼네요. 방울이 너무 외로워해서. 네. 혹시 뭐 이렇게 강아지나 어떤 반려견을 이렇게 들일 때 네. 특정 어떤 이 사람 키우는 어떤 주인과 어떤 그 궁합도 있지 않을까? 참, 맞아.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아기가 또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점사를 보러 오셔갖고 저한테 아, 선생님 뭐 이래 이래 하는데 집안에 내가 갑자기 직장도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막 잘리고 뭐 내가 주식 뭐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망해버리고 뭐가 하는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 왔어요 하고 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점사를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집에 식구가 새로 하나가 들어왔네? 내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우리 옛날에 왜 사람이 들어와도 이렇게 왜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꼭 물어보시잖아. 그렇죠, 맞는지 안 맞는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해서 흥하든가 뭐 패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런 것도 중요시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또한 이런 반려견 반려묘도 똑같다. 그래요? 그럼요. 들어오는 날짜도 중요하지만은 또 나랑 맞는 생일 달. 생일 달. 뭐 어떤 반려묘군 반려견이든 어떤 애완동물이든 식물이든 어쨌거나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들을 내 집안에 들일 때는 이 아이들이 이 반려견 반려묘 이런 아이들이 태어난 생일 달. 생일 달 그리고 내가 키우는 본인 당사자의 생일 달 이런 생일. 합도 굉장히 중요해요. 새 식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막 흥하는 집이 있는가 한편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부터 애가 다쳐 아빠가 사고가 나뭐 내가 하고 있던 게 갑자기 안돼잘 다니던 직장 잘려면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많은 것왜 애완숍 같은데 이렇게 가잖아요. 뭐 같아요. 네. 분양 이렇게 하는 데 가면은 그 아이들이 언제 태어난 달은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정말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단 말이지. 아이가 있으면은 일단은 찍어놓고 얼른 좀 물어보고 그리고 들여놨으면 좋겠어. 이왕이면은 새 식구가 들어올 때 나하고 좀 흥하고 좀 나랑 맞는 그런 아이를 좀 들여놨으면 더 좋잖아요. 중간에 얘가 나랑 안 맞는다고 갖다 내다 버릴 수도 없잖아. 얘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인데 맞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또 업을 짓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양의 달에 태어날 내가 양의 달에 태어났단 말이지. 근데 이 아이가 토끼년 토끼 달에 또 태어난 아이야. 그럼 합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서로 상생을 하는. 근데 내가 양의 달에 태어났어. 내가 양의 달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쥐의 달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얘하고는 삼촌이거든요. 뭐가 될듯될듯 하면서 자꾸 막히고 꼬이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내가 어쨌거나 새 식구를 들어왔는데 새 식구를 들어와갖고 이렇게 자꾸 또 이렇게 사랑도 주고 주고 얘랑 또 이렇게 엔도핀도 돌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도 자꾸 승승장구해. 그럼 나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소중하게 또한번 들여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10년 이상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반려견인데 그렇게 해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매하신년은 오늘은 나하고 맞는 애완 반려묘 반려견 이렇게 들여놓을 때 달도 중요하고 합도 중요하다 이런 걸로 좀 프로를 봤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